자생한방병원의 치매약물은 기초 질환에서 다양한 효과를 갖습니다. 치매약물 요법의 효과는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. 흡기효과, 양금효과, 보건효과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 흡기요법 단계는 기초의 건성, 폐해, 돌출 등으로 인하여 발산하는 지위조직의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를 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양금요법에서는 디스크 주변의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여 디스크가 다시 유연하지 않도록 합니다. 디스크 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보건요법에서는 디스크가 탈출되게 된 근본 원인이 척추뼈와 디스크의 퇴행을 막아주고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상한방병원 치매약물의 이러한 효능은 서울대학교 치매의 연구소 공동연구와 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어 시각청에서 신약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.